한화 이글스가 두산에게 이틀 연속 승리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한화는 5할 승률 회복에 2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성준 기자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1회 말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선두 타자 정운원의 2루타로 경기의 포문을 연 한화 이글스는 1사 1, 2루 상황에서 이성열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 김범수의 제구력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범수는 2회 초 연속 볼넷으로 용하고 박세혁에게 안타를 맞아 첫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4회 말 한화 타선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추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노시환의 2루타와 최재훈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진 1사 2, 3루 기회에서 정운원의 2타점 적시타로 4대 1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김범수는 볼넷을 5개나 내주는 등 완벽한 제구는 아니었지만 위기 상황마다 병살타와 삼진을 잡아냈고 5이닝 동안 100구를 던지며 3피 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반은 양팀 불펜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불펜진은 6회부터 한화의 타선을 퍼펙트로 막아냈고 한화 이글스도 안영명과 송은범, 박상원이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습니다. 9회 한화 이글스는 마무리 투수 정우람이 마운드에 올라 시즌 세 번째 세이브를 기록하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의 승리 투수가 된 김범수는 개인 통산 10번째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 채드벨의 호투로 기선 제압에 성공한 한화 이글스는 이날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좋은 팀 만나서 좋은 경기 했고 또 그 중심에 제가 이렇게 좋은 타격 했기 때문에 좀 이겨서 다니고 오늘 팀 분위기도 좀 어수선했었는데 또 그 잘 잡고 선수들 해줬던 게 아마 오늘 경기는 선수들이 좋은 경기 해줬던 등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CNB 스포츠 중계석에는 최병욱 한밭대학교 총장이 1일 캐스터로 참여해 한화 이글스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또 대전에 한화 이글스와 함께 한 번 더 이 지역사회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로서는 아주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한화 이글스가 현재는 지금 좀 중위권에서 약간 밑에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여서 꼭 우승하는 V2의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은 팬들은 경기를 즐기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한화 팬이었는데 포스트 시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올해에도 꼭 포스트 시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화 화이팅! 하수혁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빨리 나오셔서 좋은 성적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화이팅! 한화 화이팅! 한화와 두산은 각각 김민호와 이영아를 다음 경기 선발 투수로 내세운 가운데 이틀 연속 두산 베어스를 제압하며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한화 이글스는 2005년 6월 이후 5079일 만에 두산전 스윕을 노립니다. CNB 뉴스 임성준입니다.